전국적으로 솔언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전국에서 사육도수가 가장 많은 경북은 제주도와 함께 아직 런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인데요. 오늘부터 축산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. 한태현 기자가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구미시 선산읍의 한 축산농가입니다. 젖소 3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 대표는 직접 소에게 런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들여온 백신인데 오늘부터 무료로 나눠준 겁니다. 황당하죠. 뭐 불안하죠. 그렇지만은 어쨌든 방역을 최대한해서 이 극복을 이겨내야죠. 오늘 1차 놓고 내리 상황 보고 또 2차 놓고 뭐 4일 정도 제가 나눠서 상태 봐감에 그 놓을 거는. 구미 지역 모든 읍면 소 농장에 도착한 런피스킨 백신은 7만 4천 마리 분량입니다. 오는 10일까지 100%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경북에 공급받은 백신은 모든 소에 접종할 수 있는 83만여 마리 분량입니다. 소 50마리 미만 농가에는 백신 접종 지원반이 직접 방문해 접종을 지원합니다. 방역 당국은 예방 접종을 마무리하는 대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검사합니다. 11일 10일까지 접종이 완료토록 농가 지도를 할 것이며 2, 3주 이후에는 항체가 검사서 미만이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소 런피스킨병은 충남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도에서 70건이 발생했는데 경북도와 제주도에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경상북도는 농가를 돌며 백신 접종과 함께 흡혈곤충 방제를 독려해 소 런피스킨병 청정 지역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